말도 안 되는 개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송 참사, 언론 참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 화가 나고 이 현실이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끔찍한 참사의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제주를 향해 가던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했고 학사 일정인 수학여행으로 제주로 가던 250명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300명의 국민이 단 한 명도 구조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제 가족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생중계로 목격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젖어 억울하게 죽어서 부모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장애를 치른 부모들을 향해 당시 KBS 김식은 보도국장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하여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난리라는 표현으로 이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10년 전 당시를 연상케 하는 말도 안 되는 개변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지음해서 총선이 끝나고 8일 뒤에 방영되는 세월호 다큐를 KBS 신임 이재원 제작본부장은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불방시켰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의 사장과 제작본부장은 현 정권의 언론 장악과 세월호 지우기에 앞장서서 나팔수와 행동 대응을 자처하고 고난을 남용하는 착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백년 넘게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다시 옛날로 후퇴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12구 유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당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가늠자인 진실을 알리는 언론은 정권 앞에서 제 역할을 못하게 억압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는 이대로 좌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고 바꾸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가 퇴보되지 않도록 국가의 잘못을 국민이 목숨으로 대신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를 더럽히는 무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영방송 KBS 주인인 국민으로서 명령한다. 세월호 다큐 불방 지시를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장악과 세월호 참사 주기를 당장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를 더럽히고 언론을 더럽히는 정권의 앞잡이 박민 사장과 이재원 제작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